스파크가 벤츠보다 셉니다. 스파크는 차가 조그만데 스파크가 벤츠보다 더 셉니다. 인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저 앞에 검은 게 벤츠예요. 벤츠가 2차로 들어와서 나 1차로 비키려고 그러는데 으아 꽝. 오, 이차 찌그러졌다. 어떻게 된 거예요? 풀박스 2차로 가고 있었어요. 여기 자동차 전용 도로래요. 나한 시속 한60 정도 될까요? 가는데 깜빡이 켜고 2차로 들어와요. 2차로 들어와서 다 들어와서 내가 이제 내가 처음에는요, 제한속도 60이죠? 앞차랑 안전거리 충분히 두고 가고 있었어요. 근데 저 차가 나한테 들어와요. 그 내가 1차로 비킬 거예요. 자, 비키는데, 꽝! 어허, 뭐야? 요거 떨어졌는데? 사이드미러 떨어졌네. 다시 한번 쭉 가는데, 이런 사이드미러 떨어졌어요. 에헤. 그림을 그려서 올려주셨습니다. 이렇게요. 아, 여성 운전자시다. 그림 그린 거 보니까. 스파크에 가고 있었어요. 벤츠가 들어와요. 내가 좀 비켜줘요. 근데 벤츠가 이 차를 들이받으면서, 예, 들이받으면서 내 앞으로 쑥 들어와서 멈췄어요. 어떻습니까, 이거? 키워볼까요? 이렇게요. 아. 그림을 예쁘게, 글씨도 예쁘게 이 사고 보겠습니다. 제한속도는 60인데, 그런데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그러시네요. 블박스 속도는 한 5, 60 정도 될까요? 아, 여성 운전자 맞네요. 벤츠가 내 앞으로 들어와요. 그런데 벤츠가 급하게 들어오다가 앞에 SM3을 때리고 바로 1차 들어오면서 멈추는 바람에 저랑 부딪혔습니다. 벤츠는 백미러 앞쪽으로 날아갔고요. 제 차는 상처만 나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처음에 죄송하다고 그랬어요. 근데 그 다음날, 오? 자기를 왜 들이받았냐요? 그러면서 블박차 100%래요. 아니, 자기가 처음에는 제가 100% 잘못했다라고 했었는데, 나중에는 거꾸로 스파크 100%래요. 아니, 억울해요. 잠못 이루고 있어요. 벤츠가 앞차 들이받으면서 급하게 앞차, 2차로 급하게 차로 변경하다가 내가 충분히 안전거리 지키고 있었는데 거길 끼어들다가 그러다가 급하게 돌아서 그 앞차를 들이받고 다시 되돌아오면서 제가 사고 난 거예요. 제 차는 스파크가 벤츠는 사이드미러 날라갔습니다. 사이드미러끼리 붙였는데 벤츠는 날라가고 내 거는 괜찮고 아 저는 제 스파크는 상처만 났을 뿐 파손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제가 농담적으로 벤츠보다 스파크가 더 세다고 적은 겁니다. 와, 똑같이 사이드미러끼리 붙였는데 벤츠는 날라가고 스파크는 살짝 상처만 있었답니다. 상대 측에서 100%를 주장하니까 이거 분심인가 뭐 그런 데 가야 된대요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깜빡이는 이분이 소리가 나나요? 네, 깜빡이는 키셨을 거래요. 평소에 항상 키신대요. 그런데 이때 사고 나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대요. 아, 오디오가 없구나. 오디오가 없네. 오디오가 없어. 예. 질문자는 앞차 몇 퍼센트로 생각하시나요? 저는 정확치 않지만 저는 습관적으로 켰던 걸로 기억합니다. 갑자기 들어서 그 부딪힌 것만 정확히 기억하고요. 저는 앞차 100%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벤츠 운전자 말대로 블박차 100%다. 블박차가 더 잘못됐다. 벤츠가 더 잘못됐다. 벤츠 100% 잘못이다. 투표. 시작. 어? 블박차 100%가 있어? 미치겠네. 잘못 누르셨겠죠. 벤츠 100%라는 의견이 84%. 벤츠가 더 잘못 14%. 아, 이거는 벤츠 100%냐, 블박차도 좀 잘못 있느냐. 둘 중에 하나죠. 여기서 저 차가 저렇게 들어올 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? 자, 쭉 가는데 내가 처음에 10개 가고 있었어요. 깜빡이까지 키고 들어요. 아, 그럼 2차로 들어오는 거죠? 들어오다가 저 앞에 있는 차를 들이받을 거 어떻게 예상합니까? 들어와서 나, 아, 여기서요, 블박차. 나 이제 차로 변경하죠? 이제 들어가는데 갑자기 되돌아오면서 여기서 시속, 여기서 저차 들어온다고 내가 감속을 해야 되나요? 그냥, 아유, 내 앞을 가로막네. 아유, 나 그럼 1차로 비킬래. 그쭉 가는데에서 들어오면은 이거. 이 차가 앞차를 들이받고 다시 되돌아올 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? 저는 앞차 100%라는 의견입니다. 다만 판사는, 아예 그래도 앞차가 완전히 2차로 다 들어올 때까지 좀 보면서 들어가지, 여유 있게 들어가지 그랬어요? 하면서, 아, 스파크에게도 한 20% 정도?
반응 30%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예상치 정말 어렵죠. 저와 여러분들의 84%는 벤츠 100% 의견이고요. 일부 판사는 들어가다가 들이받고 다시 되돌아오는 차도 있어. 그러니까 조심해서 써야 돼. 일단 내 앞에 들어와서 안전거리 지키면서 차로 변경할 때도 앞차가 완전히 2차로 들어온 다음에 나갔어야지. 그러면서 블박차에도 20내 30 있다고 할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. 그러면서 또 한편은 벤츠 운전자분은 블박차 100%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. 예, 그런 의견도 2% 있었습니다. 저는 요 2%는 아마 번호를 잘못 누르신 걸로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.